아무리 빌어봐도 신굿을 해라 해가 신굿도 해보고 조상굿을 해라 조상굿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산천마다 기도도 가보고 그지? 용왕에 좋다는데 기도도 가봤는데 뭐 때문에 하면 할수록 내 몸은 더 아플 일이 생기고 우리 아이는 더 바르게 자라줘야 되는데 자꾸 집안으로 감고 돌고 모든 게 싫다고 세상 바깥을 나가 쓰지를 않는지 제일 궁금하다. 내가 신을 잘못 받아서 그런다. 그지? 생각하지. 신굿을 한번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는데 왜안 될까? 오늘은 우리 이시기주가 신이 오는 것도 이유가 있고 조상이 왕래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자손들이 많고 많은 한씨 가정이고 이씨 명당이지만 왜 너한테만 유독스럽게 이렇게 하실까? 너의 사주팔자라는 것도 있겠지. 아들의 사주팔자도 있고 그걸 너무 모르고 빌고 살아야 되는 제자는 분명하고 윗줄에 따까토 공로가 끊어지고 이 신명에서 너희 이세 식구가 명이 없으니 명이어 가자고 온 신인데 복이 없으면 복을 이어가자고 한 신이고 이 가정을 지키라고 한 신인데 만인간에 네가 나서려고 하니까 길이 다른 것뿐이었다는 거다. 오늘날에 이렇게 해서 신인지 아닌지 조상도 앞을 서고 허주허 신에서 앞을 서서 이 가정 명당 무엇이냐는 이시기주 정신도 자꾸 빼고 오장육부 육천마디 내 뜻하고 상관없이 자꾸 움직여지는 거 오늘 뭐 때문에 그런지 부정영정이 있으면 걷어내고 우리 한시가정 이시명당 산신의 바람이 들며 산신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용신의 정기가 흐려졌으면 맑게 깨끗하게 해서 우리 한시가정 이시명당 첫째는 건강하고 각자 맡은 일에서 아이는 학업으로 그냥 그 또래에 맞게끔 살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성이다. 그래서 정말 신명에서 안 돼서 우리 이시 기주를 통해서 무당이 제일 많이 빌고 살잖아. 그래서 제대로 너라도 빌고 살아라고 신이 선택을 하며 네가 무당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빌고만 살면 되는지 어때야 될지 오늘은 판단 내보자고 이 정성을 한다. 산신님네 모셔서 다 같이 이 가정 명당에 오방으로 길문 열어달라는 정성이니 차례차례 갑시다. 오늘날 한시가정 이시명당 부정영정 걷자하니 이렇게 허주허신 이거는 수비야. 산에 가서 걸리고 물에 가서 걸리고 도당에 걸리고 너희 조상도 쉽게 말하면 극락천도를 못 가시고 허공중천에 걸려 있고 이게 양쪽으로 니를 이렇게 감아 돌린다. 왜 내가 신인데 내가 니한테 신하자고 밤마다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잠못 자게 하고 이렇게 벌렁벌렁 떨리게 하고 아니냐? 내가 니한텐 대감되고 대신되고 산에 영산에 따라오니 목을 메고 갔다 자살령가 낭매했다 굴렀다 산에서 따라온 내가 니한테 대감되고 장군 되고 내가 물에 갔다 수설기로 니한테 대신되고 이 원앙이 쌍이야. 그래서 너한테 많이 왕래를 했고 처음에는 한시가정 시아버지자 시아버지 형제자 조부열의 조상에서 한시집 시집 오고부터 너를 아프게 했지만 네가 착붙을 하면서 우리가 너한테 벌써 신이 되었고 조상굿 한다고 뭐 어떻게 하면서 바로 네 신굿 했잖아. 얼마 안 있다가 신굿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왔지. 다 100군데 가면 90군데가 신 받아라 하니까 네가 시집 가기 전에도 전 보러 갔었고 그지? 그때도 신을 받아라.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너한테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니한테 귀에 들리게 해주고 방울소리 나게 해주고 꿈에 부채도 주고 뭐안한게뭐 있냐. 너도 믿었잖아. 오늘 같이 나랑 한번 놀아볼까? 솔직히 이거 풀어야 간다 귀신도. 잡아 같이 놀아야지 너랑 나랑 요거 들어. 그래서 이렇게 와서 내가 다된 밥에 왜 아들 때문에 얘가 안 하는 거야. 네가 아들 때문에 무당 안 하는 거고 네가 아들 때문에 가다가 길을 안 했잖아. 내가 저 아들을 잡아가면 네가 할 거잖아. 나 그러려고 왔어. 네가 아들 때문에 신 못한다며. 내가 가짜지만 가짜야. 가짜지만 나는 니한테 온 지가 엄청 오래됐어. 너도 알지? 엄청 오래됐다는 거.
네가 20살 넘어서부터 내가 와 있었어. 들고 흔들어. 그래, 다 풀고 가. 그래서 네가 한다 해놓고도 안 하고, 기도 한다 해놓고 내 거짓말 치고 하는 척만 하고, 쌤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네가 따라간 거지. 네 스스로 한 거 없잖아. 그리고 아들 때문에 네가 다 못한다 했잖아. 네. 그래서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려고. 안 돼요. 그러려고 했는데 잡혔다. 오늘은 너랑 나랑 실컷 풀어서, 네하고 풀어야지. 귀신도 네하고 풀어야 되고 호주도 너하고 풀어야 진짜 신을 만나고 조상을 만나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보고 내가 갈런지 말런지. 잡혀왔으니까 한번 가봐요. 짜증나? 신경질나. 신경질 나지? 신경질 나지? 열 받지? 그래. 네. 아이고, 신고 달 때마다 네가 다 받고. 어떻게 알았어? 네가 앞을 서서 한시고 이시고 없다고 우리 집은. 내가 대장이고, 내가 아까 그랬지 산에서 따라오고, 네가 영산이지. 네가 산에 가면 느낌 많이 주고 산신이라고, 그지? 아들, 저것만 없으면 손주는 딱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때는 산에를 데리고 가든 모래를 데리고 가든, 그지? 언니 하려고. 그렇지. 어떡하냐? 오늘 잡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가게. 어딜 가? 가요. 가야지. 어디를? 어디 가는데? 어디로 갈 건데? 산으로. 산으로? 누가 너 산에 보내준대? 또 다른 사람 애동들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 못하고 또 가서 붙을 거잖아 너. 그지? 그래서 너 못 보내. 오늘 죽었는데 또 죽일 거야. 꽁꽁 묶어서 어디를 도망가?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너는 산산조각 냈고 영혼도 소멸해버릴 거야. 다 태워서. 네가 얘만 건드렸냐? 오늘 각기 정성들이러 간 모든 사람들한테 기웃기웃하고 그중에 얘가 제일 착하니까 딱 마음에 들었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잘하라면 잘하고, 그지? 뭐 사오라고 하면 돼. 사다 바치고. 안 간다고! 어디를? 어디를?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어디를 안 가? 아까 보내려고 했잖아 지금. 너 쉽게 안 갈 줄 알아. 쉽게 안 갈 줄 알아. 안 간다니까. 나 이거 네가 대장이잖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지? 왜 한번 해볼까 오늘? 해볼까? 응? 뭐 어떻게 할 건데? 한번 해봐. 네가 신으로 왔으면 내가 잘 해줄 거고. 네가 야한테 와서 아프게만 했잖아. 그리고 저 아들을 죽게끔 죽을 기운을 다 자꾸 누르잖아. 헛소리 하게 하고 귀신밥 먹게 하고 조상을 앞을 세워놓고 얘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날 밤이면 밤마다 울게 만들기도 하잖아. 죽고 싶다 했던 건 더우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상충을 넣고 한 잔 술에 내 정신 넘주고 조금만 니한테 12조처럼 막 들리며 죽일 듯이 했는 것도 너잖아. 그럼 내가 원래 네 죽은 대로 내가 해줄까? 돌돌 감아서 목을 졸라줘. 이렇게 죽은 게 억울하더나? 억울해? 인간에 상처받고 돈에 배신당하고 니도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청춘에 죽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죽고 보니 억울하고 내 집에는 아무도 내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니도 인생이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육신은 다 서거 지나 그 산에 묶이고 수비에 묶이고 기웃기웃하고 그래서 야도 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쌍했어. 왔는데 길도 모르고 신이라고 자꾸 이름 지어주니 너도 좋고 그지? 네 외로움 내가 달래줄게.
나도 살 때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승의 미래를 못 버리고 네가 이렇게 목을 메고 가고 굴러 떨어지고 이게 다 감고 있으니 야를 계속 목을 조르는 격이다. 그리고 야도 한 잔 술을 먹고 상대를 겁박할 일이 생기고 순간 그만 풀고 가. 그만 너도 좋은 데 보내줄게. 아무도 네 마음 몰라주고 이렇게 영산고에 메고 자결고에 메이고 영산에 수비에 걸린 거 안 풀어주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자꾸 신이라고 신하라 하니까 니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다. 귀신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오늘은 풀어줄 테니까 좋은 데 가. 알았지? 선주 신 안 해. 신 못 해. 교회 갈 거야. 성당 가고. 그리고 얘는 그렇게 할 그릇도 못 되고. 알았지? 욱한 마음도 화나는 마음도 오늘 선생님이 다 닦아서 영산에 걸리고 수비에 걸리고 선왕에 메이고 산신에 묶인 거 다 풀어줄 테니까 야 몸에서 이제 나가자. 네. 마지막으로 한번 놀고 가. 가자.